애호박 단계는 원하는 모양으로 잘라주세요. 전부 칠 때처럼 원형으로 썰어도 되고 이렇게 길쭉하게 썰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길쭉하게 잘라서 꼬치에 꽂아먹는 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달걀 2개, 부침가루 약간, 튀김가루 약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계란에는 소금을 넣고 풀어주시고 튀김 빵가루에는 후추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파마산 슈레드 치즈도 빵가루와 동량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진 마늘도 한 티스푼 정도 넣고 다시 잘 섞어줄게요. 조물조물. 이제 아까 자른 호박을 부침가루에 묻히고 계란에 묻히고 빵가루에 묻히고 오븐팬에 놓아주세요. 남아있는 호박 모두 똑같이 반복할게요. 부침가루, 계란물, 빵가루. 이제 이 작업을 빠르게 반복해 줄게요. 빵가루와 치즈가루가 호박에 잘 붙도록 꼭꼭 눌러서 해주셔도 돼요. 길쭉이 호박도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해 줄게요.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된 호박은 오븐에 구워줄 건데요. 기름을 뿌려줘야 해요. 집에 오일 스프레이가 있으시면 그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뿌려줬어요. 오븐에서 170도에 20분 정도 구워줄게요. 오븐이 없으시면 후라이팬을 사용하시거나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셔도 돼요. 오븐에 구워지는 동안 찍어 먹을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다진 마늘 반 스푼, 그리고 마요네즈 두 스푼, 그리고 레몬즙 한 스푼, 후추 살짝 톡톡 뿌려주고 소금도 살짝 뿌려줄게요. 마지막으로 꿀 반 스푼 추가해주면 끝이에요. 이제 잘 섞어주세요. 슈키슈키. 이제 애호박을 오븐에서 꺼내볼게요. 잘 구워졌어요. 노릇노릇. 이제 디핑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얼마나 바삭하게요. 진짜 감튀보다 더 맛있음. 손에 묻히기 싫으면 이렇게 꼬치에 꽂아서 먹어주셔도 좋아요. 감자튀김보다 훨씬 맛있고 건강한 애호박튀김 이렇게 드셔보세요. 음식으로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좋아요. 감사합니다.